그 문서 하나하나의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정윤회 씨나 이런 분들하고 전혀 만남이 없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있었고 박지만이라는 분도 청와대 가까이 온 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서류 전체가 허위라고 봤고 국정농단은 없었다. 실체도 없는 얘기가 이렇게 부풀려져서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 기법까지 동원해서 검찰 수사를 했는데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동생과 전직 보좌관 사이에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려는 기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혀 권력이 없는 사람, 민간인들입니다. 그리고 권력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풍문에 불과하다. 우리 또 실장님 정윤회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전 뭐 얼굴도 모릅니다. 네.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실체가 없습니다. 정윤회라는 분이 뭐 청와대 근처에도 오지 않는 사람이고 박지만에 관해서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름이 오르내린 분들이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 분 비서관들은 그야말로 비서일 뿐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비서들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생긴 일이고 박근혜 정부는 그런 소위 비선을 활용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 있는 공개된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지 비선을 가지고 운영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잃어버릴 실자 실세는 있을까 몰라도 열매 실자 실세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님보다도 청렴하시고 부정부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고 오로지 뭐 애국 애족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윤 의원님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뭐 대통령께서 포부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분의 이 비서실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제 휘하의 직원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또 해외 세일스 외교를 다녀오시면 굉장히 타이트한 여정을 소화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 다음날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께 뭐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보좌할 수 있는가 해서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소임이 끝난 날 언제든지 물러갈 마음의 자세로 갖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에 총 책임을 지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제가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